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코로나가 점점 500명 이상이 돼서 많이 속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날씨가 또 많이 추워지니까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특히 코로나, 마스크 항상 쓰고 다니시고, 외출 후에는 손꼭 씻으시고, 청결을 유지해 주시면 코로나 걸릴 일이 없겠죠. 저에게 참 오늘 기쁜 날이에요. 제가 엊그저께 은진의 다육 영상을 찍으러 갔었잖아요. 영상을 또 이렇게 찍어서 올려준다고 하니까 은진의 다육에서 협찬을 해주셨어요. 원하는 거 골라가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정말 그동안에 너무너무 갖고 싶었던 그런 것들을 좀 데리고 왔어요. 원하는 거 가져가라고 한다고 해서 뭐 몇십만 원짜리 뭐 들고 올 수는 없고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가격도 뭐좀 중간 정도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격도 꽤 비싸고, 또 그동안 갖고 싶었던 그런 다육이들을 조금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안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또 제가 이렇게 데려온 것들은 은진의 다육에서도 세트로 특가 할인으로 파는 것도 있고, 또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아주 또 다육이를 굉장히 예쁘게 잘 키우셨어요. 모두 모두 싱싱하고 건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면서 한 달을 내려놓고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정말 정말 예쁼 거예요. 요거. 이게 샤넬 로즈, 창 샤넬 로즈거든요. 저도 이거는 그렇게 영상을 많이 찍으러 다녀봐도 샤넬 로즈라는 창은 처음 봤어요. 근데 참 이름도 참 예쁘죠? 샤넬. 아주 좋은 건다 따다 놨어요. 샤넬 로즈. 샤넬은 또 명품 가방도 있고 명품 브랜드잖아요. 근데 샤넬 로즈, 또 저희가 가장 이뻐하는 로즈 장미, 예, 그런 이름을 가진 샤넬 로즈예요. 제가 그 중에서 가장 예쁘게 생긴 거 이렇게 하나 딱 골라왔어요. 근데 물이 너무 예쁘게 들었어요. 손톱끝도 아주 도도하고 예쁘지만 물도 완전히 그 고추장의 검정 고추장 같은 그런 아주 예쁜 그런 색을 띠고 있고요. 아주 고급진 색이에요. 이 샤넬 로즈는 가격이 36,000원이에요. 네, 가격도 좋고 아주 예쁜 그런 아이입니다. 그 다음에는 요거는 요즘에 좀 많이 데려왔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 데려왔던 거였거든요. 아모르 파티. 예, 아모르 파티예요. 요거 아모르 파티도 참 예쁘죠. 이게 요렇게 점박이로 물이 들어갔고, 정말 파티를 하듯이 붉은색으로 여기저기 아주 그냥 팡팡 터뜨렸어요. 팡팡 여기저기에서 파티가 열리는 듯이 아주 예쁩니다. 화려하고 예뻐요. 아모르 파티 요거는 2만 원이에요. 요것도 은진의 다육에서 요런 것들 판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가서 구경하시면 됩니다. 은진의 다육은요, 안산시 선보동 161-1번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놀러 가보세요. 네, 아모르 파티예요. 다음에는 예전에 이거 3만 원짜리 레몬 로즈 가져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또다 이렇게 분양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막상 레몬로즈가 하나도 없어요. 몇 개를 데려왔는데 예쁘니까 모두 모두 예, 분양을 해가지고, 3만원짜리는 진짜 그거 엄청 크고 예뻤는데 요거는 15,000원이에요. 농장에 가서 살려고 하면은 별로 없어요. 흔하지 않은 거예요. 색깔도 가장자리에 이렇게 주황색, 노란, 또 레몬색, 또 안으로는 연두와 초록이가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가지고, 정말 장미 모양, 에케베리아 속일 거예요. 분명히 장미 모양의 그런 예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얼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이것도 역시 이름이 아주 예뻐요. 레몬 로즈. 로즈가 들어간 거는 모두 에케베리아 속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그동안에 많이 그려왔었는데, 저는 막상 이걸 없어요, 집에. 그래서 펜지. 이번에는 제가 예쁘게 데려왔으니까 곱게 곱게 분갈이 해가지고 예쁘게 키워볼 생각입니다. 펜지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요거는 8,000원이네요. 비교적 가격이 엄청
가격이 저렴합니다. 이것도 색감이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네, 펜지고요. 요거는요, 진짜요. 아, 진짜 이거는 기아디 기에서 제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동안에 사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가격이 많이 내리긴 내렸더라고요. 하나는 방울복랑 금인데, 한 1년 전에 여름에 사가지고 실패를 했어요. 요거하고 똑같은 건데, 거의. 그때는 거의 막 25만 원인가 주고 산것 같은데, 지금 너무 가격이 떨어졌어요. 방울복랑금. 35,000원? 네,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고 아주 예쁘게 키워볼 생각입니다. 또 겨울에 들여왔으니까 이렇게 실패할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이게 방울복랑금은 여름에 들여오면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고요. 겨울에 이렇게 물만 조심해서 주고, 잘 키우고 이제 이렇게 조금 큰 다음에 1년만 잘 견디면 방울복랑금은 아주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호피복랑금은 방울복랑금보다 굉장히 흔하지가 않잖아요. 아주 귀하디귀한 호피복랑금이잖아요. 그래서 저 방울복랑금보다 조금 비싸요. 4만 원인데 이게 원 플러스 원, 두 개는 7만 원에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옛날에는 몇십만 원 했던 거예요. 아마 10만 원 이상씩 했던 거예요. 요게 이렇게 적심을 했던 거라 할지라도. 근데 지금 이것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렸죠. 4만 원이면. 근데 또 은진의 다육에서는 원 플러스 원으로 특가로 특별 할인해서 주신다고 합니다. 7만 원에. 네, 호피복랑금 아주 예쁩니다. 제가 이렇게 소원을 많이 많이 풀었네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귀한 거를 나눠 특가로 파시는 거더라고요. 세 가지. 요게 원래는 베라가모예요. 창 베라가모. 원래 가격이 4만 원이거든요. 요창 베라가모도 아주 통통하니 창으로서 10cm 정도 되나? 아, 근데 진짜 요것도 참 창으로서 아주 예쁩니다. 집에서 물 들여가면서 예쁘게 키우면 굉장히 아주 예쁘고 도도하고 멋진 창이 될것 같아요. 베라가모 원래 가격은 4만 원이거든요. 근데 요거 베라가모하고 망도 원래 4만 원이에요. 가격이 4만 원인데 망도 이거 창이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통통하고 손톱끝이 아주 도도하게 예쁘게 아주 잘 컸죠. 창 마황하고 베라가모하고 원래 4만 원씩이고 원종 방울복랑금은 제가 집에서도 굉장히 잘 키우고 있잖아요. 요게 원래는 가격이 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합치면 원래 4만 원, 베라가모, 마황, 원종 방울복랑금 세 가지를 합치면 4만 원, 4만 원, 만 원, 그러니까 9만 원인데 가격을 이렇게 65,000원에 주신다고 해요. 그리고 서비스로 원종 방울복랑금을 주신다고 해요. 참 특가죠? 진짜 특가가 요거 호피복랑금은 1 플러스 1에 7만 원이고요. 예, 요거는 베라가모, 마황, 예, 원종 방울복랑금 해가지고 원래는 9만 원짜리를 65,000원에 25,000원을 깎아주시는 거네요. 제가 이렇게 은진의 다육에서 이렇게 예쁜 것들을 협찬을 받아왔어요. 아, 너무너무 횡재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꿈을 굉장히 잘꾼것 같아요. 더 하나하나 다시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요거 샤넬 로즈. 아, 색감이 너무 예뻐요. 검은색 고추장 같은 그런 색을 띠고 있고요. 막 거의 슈퍼 클론화 됐습니다. 샤넬 로즈고요. 이건 35,000원. 이건 아모르 파티. 아, 너무 예쁘죠? 아모르 파티. 이거 2만 원입니다. 얼굴이 3개가 들어있고, 오래간만에 데려와서 소원을 또 풀었습니다. 레몬 로즈. 얼굴 5개짜리 15,000원이고요. 네, 펜지 8,000원입니다. 네, 요거는 그리고 특가입니다. 방울복랑금은 35,000원, 호피복랑금은 원래 4만 원인데 두 개에 7만 원. 아, 아주 튼실튼실 예쁘죠? 네, 그리고 베라가모, 마황, 창. 원래 이게 4만 원짜리 8만 원에다가 원종 복랑금이 10,000원인데 9만 원인데 65,000원에 가격도 좋고 아이들이 너무너무 예뻐요. 제가 소원하던 소원 다육이들을 소원을 풀었습니다. 특히 요거 방울복랑금 두 개. 진짜 고마우신 사장님이십니다. 은지 다육이요. 흥하라. 네. 꼭 성공하시고 꼭 대박 나시길 바라고요. 지금도 대박이 나셔갖고 굉장히 손님도 많고 다육이 택배 주문도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꼭 필요하신 분은요. 이렇게 특가로 해주실 때 예, 많이 많이
구입을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 다육이로 인해 많은 힐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보면 볼수록 매력에 빠져들어요. 매력적입니다. 조만간 제가 또 이렇게 분갈이를 해서 여러분께 또 예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